정월 대보름을 맞아 어제와 오늘 도내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대한노인회 군산시 지회와 서천군 지회는 어제 금강 하구뚝 서천군 측 김인정 공원에서 회원 등 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풍물놀이와 연날리기를 진행하며 상생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. 전주 삼천 둔치에서는 어제 민속놀이 체험과 달집 태우기가 진행됐고 한옥마을 전통 술박물관은 오늘 귀 발기술과 부럼을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습니다.